어느 쪽이야? 여자가 더 많아. 여자잖아. 근데 뭘 자꾸 우겨. 이거 고집부려 이야기. 장사 한두 번 하나 부부가 왜 이러시오? 저번에 무의식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남존 여비를 인정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고집부리는 내가 고집을 났어.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데 그건 조선시대지. 지금은 아니지 않나. 아유, 그대 자체가 남존 여비요. 써있네 여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서 왔구나. 지난번에 여왕 같더니 지금은 완전히 있잖아. 한여 같아. 어제 소금을 해가지고요. 아이고. 야, 그것 때문에. 보았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고집을로 왔는데, 얼마 전에 그 아들하고 우연하게 아들이 혈압을 쟀는데 고혈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장 다니면서 늦게까지 막 술도 마시고 이러는데, 아빠가 혈압 조절 못해서 뇌출혈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두려움이 올라오고 내 살기가 또 얘를 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근데 좀 말을 들으면은 뭐 부엉을 뜨든지 뭐 효소도 또 먹어라도 추구도 안 먹고 소리만 지르고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러냐?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고혈압 나왔을 때. 너무 무섭다. 아들해? 네. 내가 인종약이야? 네. 야, 너는 젊은 남자가 이게 뭐냐, 고혈압이. 자기 조절이 그렇게 안 돼? 자기 절제 그렇게 안 돼? 술 먹어도 작작해야지. 자기 조절이 그렇게 안 돼서 네가 어떻게 남자 구실할 거야. 술 끊어. 일찍 일찍 다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완전히 아들 앞에서 여자 돼. 그게 남존여비 아니야. 아들한테도 절절기면서 어떻게 네 남존여비야. 모든 사람한테란 건 아들한테만 져요. 웃기고 있네. 모든 사람한테는 이기는 게 아니라 가식으로다가 그 두려운 여자 올라오니까 그 두려운 여자를 죽이고 싶은 사람. 남자가 앞에 있잖아. 그러면 남존여비로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여자가 뜬다. 그러면 이 여자를 죽이고 싶어. 수치스러워서. 그러니까 자기 두려운 여자한테 딱 가해하면서 살기 쓰는 거야. 근데 아들 앞에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거든. 그거 쓰면. 집착이 더 많이 올라와.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여자라는 거. 아들을 남자로 본다는 거. 성살기거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모든 엄마가 그건데. 죽어도 고집부리면서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남존 여비 여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무시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지. 그렇잖아. 네. 말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그걸 단호하게 못 해주잖아, 지금. 단호하게 하다가 그때 쳐 맞았어요. 쳐 맞아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 같이 때렸죠.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엄마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어? 아니요. 왜 안 물어봐? 물어봐야지. 너 엄마 때리니까 좋았어? 너 엄마 때리니까 좋았냐고. 좋지는 않겠죠. 아니 이제 아들이 돼서 얘기해봐. 너 엄마 때리니까 좋았어? 응? 때려. 죽여 이 새끼야! 죽이라고! 죽여. 아들 새끼한테 처맞느니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날 죽여 이 새끼야. 너 어디 가서 얘기했니? 엄마 때렸다고 얘기해.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내가 해줄게. 네가 나 때렸고 난 처맞는 년이라고. 9시 뉴스 가서 얘기해줄까? 뒤져버리자 둘 다. 모자 사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느니 해줘야지. 그렇게 했어요. 했어? 네. 그랬더니? 잘못했다는 말 안 해. 죽어도 안 해? 네. 죽을까 봐 두려운 네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거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약자가 올라오니까 얘가 계속 무시하는구나. 응? 네가 말할 때 그 살기로 한 거야. 엄마가 돼서 하지 않고. 자, 따라한다. 나는 예.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인정돼. 네.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더 이렇게 착각을 해. 자기 엄마인 줄 알아. 엄마가 먼저 여자잖아. 애인이잖아. 네가 느껴보니까 그렇지. 네. 이상하지. 자기는 머리를 엄마라고 하는데 마음은 아닌 거야.
나는 예. 나는 예.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야, 네가. 그러니까 걔가 끝까지 여자한테는 고집부리지, 지배하려고 하지. 왜? 그 성, 잘 들어라. 네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아들 그 네 아들이 너한테 꺾으면 그 남자가 죽거든. 그래서 엄마를 더 이상 여자로 볼 수가 없거든. 여자로 놀고 싶은데 아들이 널 되게 사랑하는 거야. 그 남자애가 올라와서 네가 지금 너도 그 아들한테 박박거리고 대든 게 엄마가 혼냈으면 얘가 꺾는데 이 여자가 올라와서 마치 애인한테 처맞고 나 왜 때려 미친 새끼야 날 죽여 죽여 이렇게 한 거야. 얘를 자각해야 돼. 이 여자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거기서 엄마라고 인정하면서 미안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 남자가 죽잖아. 남자 성살기가. 그치? 그러니까 절대 안 하는 거지. 고집 부리면서. 알아듣나? 그러니까 대들어서 그러니까 막 화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를 보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네가 엄마 마음으로 화를 냈어야 되는데 그 여자, 처맞은 여자 마음으로 화를 내니까 부부싸움하고 시큰 두드려 맞고 앙탈 부리는 여자로 보이는 거지. 근데 거기서 안 꺾는 거지. 엄마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너 지금 근데 봐, 잡아. 나는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나는. 나는. 예. 예.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어느 쪽이야 너? 여자가 더 많네. 여자잖아. 근데 뭘 자꾸 우겨. 이거 고집부려. 이야기. 장사 한두 번 하나 부부가 왜 이러시오. 딱 여자가 떠버렸는데 아들과 있으면 그 여자 남자가 딱 떠. 그러니까 니는 뭐냐면 자꾸 너 이렇게 하지 우리에게. 아들 앞에 가면 나는 엄마고 너는 아들이야. 이걸 자꾸 생각하지. 고집부리고 있는 거야. 딱 여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냥 저절로 뜨는 마음을 왜 인정 안 하고 네가 머리를 조정하고 고집부려서 될 거야. 이미 떴는데 아들 앞에 가면 그냥 아들은 남자 너는 여자가 뜨는데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이 공부야. 인정받으면 얘가 내려가서 이제 엄마가 인정이 되고 아들이 인정. 고집부리면서 무서워 그 여자 마음이. 아들 앞에서 그 여자 뜬 게 아들의 남자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너는 엄마야 엄마야 자꾸 이러잖아. 그걸 걔가 내려가냐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여자라고 인정해야지.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얘기해줘야지. 엄마는 너한테 여자가 아니라고. 때리는 건 네 여자를 때릴 수 있는 거지. 엄마는 불가침 성역인데 너는 페르나를 한 거라고. 엄마 마음으로. 얘기해줘야 돼. 나는. 나는.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이제 좀 되지? 네. 왜냐면 여자 인정하고 나니까 되는 거야. 나는. 나는. 예. 예.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 엄마는 아들한테 여자도 되고 엄마도 되는 거야. 근데 분별심이 꼭 이래. 엄마는 절대 여자하면 안 돼 아들한테. 훈육할 때는 엄마를 하지만 예를 들어 쇼핑 갔어. 그럼 아들이 멋진 남자이 좀 좋지. 엄마 여기 타. 로망이지 모든 엄마에 탁 태워주고 막 자기가 남자에서 특히 남편이 없으면 엄마를 막 에스코트해서 데려가서 뭐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얼마나 뭐 그때는 여자 마음으로 우리 아들 멋있다 하면서 네가 제일 멋진 남자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 인정을 안 하니까 엄마 마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여자잖아 그치? 여자 마음 인정한 다음에 엄마 마음도 쓸 수 있고 딸 마음도 쓸 수 있고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네는 여자 마음 인정 안 하니까 딸 마음도 인정이 안 되고 엄마 마음도 인정 안 되고 부인 마음도 인정 안 되고 이런 상태인 거야. 누구한테는 그걸 다 써.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그게 육신의 매인 거야. 난 엄마만 해야 돼. 야 이렇게 이쁜데 엄마가 아들이 당연히 엄마를 제일 이쁜 여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장가 가기 전에 너는 1순위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내 마누라 이러면 이 새끼가 혼내줘. 엄마가 1등이야. 그 다음에 네 마누라가 2등이다.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식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엄마를 버리고 가는 듯한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부인한테 못할 수 있거든. 근데 마음 안에서는 내가 몸뚱이 보내줘. 하지만 너는 내가 1순위야. 이렇게 하면 엄마의 질투도 내려가. 질투는 하고 싶어서 하나. 그냥 올라와 여자가. 나쁜 여자랑 질투하는 게 아니오. 그냥 올라오잖아, 그치? 그리고 아들도 마치 엄마 버리고 내가 딴 여자한테 이렇게 느껴지니까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엄마와 아들과 그냥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면 부인과도 잘 돼. 근데 엄마와 아들의 러브라인 형성이 안 되는 사람, 여자와 안 돼.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면 너랑 먼저 러브라인 형성이 잘 돼야 돼. 알아들어?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로 엄마를 어떨 때 여자로 대접할지, 어떨 때는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될지를 알게 해줘야 돼. 그럼 네 먼저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거지. 알아들어?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야. 나는 예. 예.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마음 느껴. 내 남자친구. 나는 예. 나는 예.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마음 느껴. 알았어? 네. 그거를 계속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마음은 참 신묘하다. 내가 이 마음을 써야지. 넌 그게 문제예요. 머리형이라서. 가서 쓰려고 하니까 여자 마음 올라왔는데 엄마 쓴다고 하다가 저쪽에선 수치당했다고 자기는 남자 떴는데 이게 엄마라고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남자가. 그냥 여자 마음 내가 인정하면 상대의 남자 마음 인정해주게 되면 아들도 그 마음이 내려가면서 엄마를 보게 돼 있거든. 알아들어? 네. 그걸부터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러브라인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나쁘니까 나는 엄마여야지 고집부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태어날 때 아들이 처음 만나는 여자가 엄마라고 몇 번 얘기해 내가. 당연히 인정해줘야지. 엄마는 내 거야. 그래서 엄마들은 아들한테 이래야 돼. 엄마는 네 거야. 아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남편한테는 어때? 아우 난 당신밖에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밑에는 러브라인을 깔고 있으니까 아들이 질투를 안 해. 아빠를. 그리고 나중에 장가 갈 때도 뭔가 엄마하고 안정적인 관계야. 비밀이야. 너한 내 무지에서 너가 1번이야. 너도 그래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 이렇게 하고 부인하고 관계도 오히려 좋아지는 거야. 근데 네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들은 어떤 여자도 못 사겨. 알아들어? 집착하는 만큼 죄책감 느끼고 엄마한테 또 여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몰라. 미움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알겠지? 여자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수치스럽다고 버림받은 여자라고 다 버려서 엄마도 부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버림받고 열등한 여자라도 우리 아들에게는 최고의 여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여자 마음을 가진 엄마라도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최고의 여자야. 최고의 애인이라고. 진짜야. 엄마가 아들한테 최고의 애인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아들은 여자를 잘 다뤄. 부인을 잘 다루는 여자, 남자가 돼. 근데 그걸 안 해주고 내외를 하면서 어디 여자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자를 다루지 못해서 여자한테 상등신이 된다.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여자를 막 진 누르고 가정생활 파탄 나는겨.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네 여자를 아들한테는 최고의 여자야. 아들은 미스코리아도 필요 없고 아무리 잘나고 내 엄마가 최고 멋있는 여자야. 옛날에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학교 저기 약국에서 퇴근하고 뭐 우리 친정엄마 그러더래. 얘 네 아들 웃긴다 그러지. 왜? 그랬더니 미스코리아나 이쁜 여자 만나면 엄마라고 그런 데 가서 테레비에서.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더라. 어우 쟤는 이상한 애야. 지 엄마보다 훨씬 이쁜 여자 보고 엄마래. 옛날에 그때 채시라가 인기 1등이었는데 채시라만 나오면 가갖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무조건 이쁘고 응? 무조건 최고야. 그런데 네 그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니까 그 여자를 줄 수가 없었지. 그 여자를 준 다음에 엄마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걔 중3 때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맨날 절절 기는 거예요. 예, 그건 현실에서 당당해. 왜냐하면 네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걔가 뭐라 그러면 내가 아까 준식이 할 때도 얘기했지. 고통스럽고 어쩔 수 없었잖아. 엄마의 힘듦을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서 왜 그랬냐고 계속 떼고지.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 지금 현재 엄마한테 뭘 고쳐달라고 하고 합리적인 부탁을 하면 네가 다 들어주면 되지만 과거에 지나갔어. 엄마도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그걸 붙잡고 엄마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이미 네가 너를 가해자는 그걸 붙잡고 그 가해자가 그래서 상대의 가해자를 올리고 걔를 죽이지도 못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엄마 마음을 여자를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엄마 마음 썼으면 화해도 금방 되거든 버리고 나와도 근데 그걸 못 준 거야.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여자를 버린 게 문제인 거야. 수치스럽다고 그 여자의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도 다 나라고 인정할 때 그 여자는 아름다운 거야. 그 여자를 써주면 엄마도 할 수 있고 부인도 할 수 있고. 오케이? 우리 남편의 부인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왜 웃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봐, 부인 마음도 다 버렸지. 누구의 아내라는 거. 결혼 생활할 때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생각했어? 그 생각을 못해. 이 남자가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자를 다 버려서 그 여자를 인정해야 그 여자가 소유하잖아. 소유할 놈이 없네.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는데 내가 여자만 버렸는데 누가 소유해. 내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남자를 그게 계속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남자는 허해. 벌써 마음은 귀신같이 안다. 이 여자가 나를 갖다 소유하고 그래서 은근히 질투해주면 좋아 남자는. 당신 나만 봐? 막 이렇게 해주면 아이 그래 그러면서도 그게 은근 좋은 건데 그걸 전혀 안 해줬어. 그러니까 남편도 버림받은 남자가 뜬 거지. 자격 없는 여자라고. 약자라고. 내 여자를 버려서.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여자의 수치가. 납니다.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이. 납니다. 여자의 두려움이. 여자라서. 무시당할까봐. 벌벌 떠는.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접니다. 여자의 모든 마음을. 약자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날마다.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벌벌 떠는. 여자 마음이. 여자의 아픔이. 여자의 두려움이. 바로 접니다.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이 여자를. 인정하지 않아. 정미를. 인정하지 않아. 남편을 가질 수도 없었고. 아들의 엄마 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될 자격도. 딸이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미를 인정해서. 자격 있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격 있는 여자면 우월감을 느낀다고 생각해. 아니야. 여자의 아픔과 두려움 수치를 다 인정할 때 그 여자가 내가 되지, 그치? 그러면 그 여자가 그냥 자격이 있어. 그냥 그 여자 마음만 인정해주면 여자가 남자도 갖고 아들도 내 거라고 갖고 절절매는 건 아들도 소유를 못하고 남편도 소유를 못했던 거야. 그 여자를 인정을 안 해서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느껴.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래서 가끔 여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애를 가만히 보면 내 배로 난 애인가 싶대 봐. 저게 어떻게 나왔지 뭐. 몸뚱이를 낳기만 하고 마음으로다가 낳지는 않은 거야. 내 자식이라고 소유를 안 해준 거야. 응? 따라한다. 나는. 예. 여자입니다. 이는 내 남자입니다. 나는 네 엄마입니다. 이 엄마입니다. 나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조금 더 인정이 되지? 네. 마음으로 이걸 인정 많이 해줘야 돼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해도 헷갈려. 제발 좀 여자 남자를 기반해서 그 다음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거지. 나는 자연스럽게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아빠가 내 앞에 있으면 남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5살 때부터인가 출근하실 때 옷을 이렇게 입어 양복을.
입고 와서 나한테 그래. 자, 아빠 멋있는 남자 맞니? 이렇게 물어. 그럼 내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좀 커서는 아 넥타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자기를 남자로 인정하면서 나한테 그걸 어필하니까 나는 내가 여자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빠와 딸의 관계도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야. 똑같아요. 알겠지? 여자로 엄마 이쁘니? 예쁘게 하고 가서 그렇게 해본 적 있어? 네. 그랬더니 뭐래? 그건 왜 그랬냐? 내 여자를 수치 주면서 여자가 아니 집착이 가서 하니까 가해자가 집착 가해자가 하니까 여자 마음 인정하고 나서 가서 해봐 다를 거야. 그래서 또 저리 가라고 하면 아 내가 가해자가 아직 인정 안 됐네 하고 더 보고 어 딱 내 여자 마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엄마 마음 느낀 다음에 가서 한번 해봐. 그 달라. 마음이 훅훅 달라. 올라왔을 때와 상대적인 거지. 알겠죠? 네. 오케이.